주간의 아무 말을 골라보는 시간. 정주식의 아무 말 소잔치. 정주식 직사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방송사고가 났죠. 방송사고가 났었죠. 예, 끊겼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갑자기 보니까 새록새록 나는데 잘 지내셨죠? 예. 선거 이후에 뭐 특별한 일 있으셨나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별일 없으신가요? 아, 저는 뭐 별일 없습니다. 예. 머리 각도가 약간 또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아니, 지 마음대로입니다. 머리가 제가 네,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관리가 안 되다 좀 한번 쳐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자, 아무 말이 네. 여기저기서 여전히 쏟아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선거가 네. 끝나도 아무 말은 끝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지금 그 두 가지가 크게 화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긴급재난지원금, 그렇죠. 하나는 부정선거 음모론. 이거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정치권의 좀 핵심 맞아요. 이슈인 것 같은데,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전 국민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아, 제 입장이요? 예예. 예. 저는 빨리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지급하는 네, 게 70이든 100이든 예. 그거는 뭐 그거에 대한 그 정치적 뭐 부담은 뭐 대통령이 감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예. 빠르게 지금 긴급이잖아요, 말 그대로. 예, 예. 근데 긴급하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빠른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랑 생각이 간만에 일치하셨네요. 아, 그렇나요? 빠른 게 중요하다. 70 지금.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빠른 게 중요하다. 아, 계속 그렇죠. 강조했습니다. 저의 오프닝을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빠른 게 중요하다. 자, 이번 주 아무 말 후보자들 한번 보는데, 음모론 얘기하신 분이 한 분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모론 얘기하신 얘기. 분도 있고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재난지원금 관련된 아무 말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후보들을. 첫 번째 후보는 민주당의 어기구 의원입니다. 예예. 유권자가 유권자 나와야지. 저걸 유권자에게 저렇게 말을 했어요. 예. 유권자에게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폭언도 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지금 순한 맛이에요. 네, 아주 순한 맛이에요. 예, 순한 맛이고 진짜 강한 맛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는 솔직히 어기구 당선인 잘 몰랐습니다. 예, 저도 처음 재선 의원이세요? 예, 예. 근데 굉장히 조용하게 의정 활동 하신 것 같았는데 이번에 정말 화끈하게 그러니까요. 예, 등장을 하셨어요. 지역구에서 전국구로 지금 존재감을 확실히 알리셨어요. 자, 유권자가 유권자 다워야지. 자, 두 번째 아무 말은 무언가요? 연예인입니다. 예. 구피의 이승광 씨가 총선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 확실하다 이런 저것도 굉장히 순한 맛이에요. 예, 예. 뒤에 보면 정말 매운 아무 말들을 쏟아내셨는데 그렇군요. 이거는 약간 그 음모론 전문가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음모론에 심취되셨어요. 지금 이번 선거가 분명히 잘못했다 이렇게 예, 예. 연일 성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분은 보수 쪽이신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위기가. 그렇군요. 구피가 참 오래된 옛날에 90년대 90년대 3인조 남성 그룹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좀 구피가 뭐야? 그러니까 뭐야 그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 아무 말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미래한국당의 허은하 예. 당선자죠. 예. 야당도 사람이다. 하셨는데 정말 좀 기막힌 좀 3단 예. 그 논리를 방송에서 구사하시면서 기적의 3단 논리를 시전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내용도 잠시 예. 이거 이분 허은하 이분 주목해야 돼요. 보니까 자주 등장하실 것 같아요, 이분. 저는 저분의 저 방송 발언을 보고서 예. 마치 그 축구계 메시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플레이어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이거는 보통 샛별이 아니다. 그렇군요. 와,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어기구 의원. 예. 네. 전국구로 등장하신 어기구 의원. 저분이 어디 지역구인가요? 충남 당진에서 당선이 되셨어요. 당진이요. 예. 20일 날 한 민주당 지지자가 어기구 예.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예. 선거에 이기고도 민주당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제2의 열린 우리 당이 될까봐 가슴 졸인다. 예. 정부와 발맞춰서 재난지원금 70%로 가자. 이런 예.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예. 사실 별로 그렇게 화가 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그냥 의견을 피력하신 건데 여기다 대고 어기구 의원이 당신이 대통령 하시죠. 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면 네가 뛰던가 뭐 이런 거죠. 그거 옛날에 저기 누구죠?
기성용, 기성용 의원이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약간 그치. 그 버전이네요. 아, 당신이 그러니까, 대통령하시죠. 예. 답답함, 아, 축구는 축구 선수가 하는 거고 예, 예, 정치는 예.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데 답답하다고 유권자가 정치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걸 본 지지자가 국회의원 당선된 어기구 의원님이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일이나 똑바로 해. 어디서 유권자한테 반말의 협박질이야.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근데 저분이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쓴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렇나요? 예. 여러모로 좀 허술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항의를 듣자 어기구 의원이 이번에는 개자식이네. 오. 유권자가 유권자 다워야지. 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막말을 하셨네요? 그렇죠. 선거 당선된 지 며칠 안 된 예. 상태라서 그렇게 뭐 안 좋, 뭐 기분이 그렇게 안 좋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정말 좀 그 비상식적인 예. 말을 유권자한테 했어요. 좀 이상한 사람 같은 게 아무리 봐도 그 당신이 대통령 하세요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문맥을 살펴보면 왜 화를 내지? 의문이 들어요. 그러게요. 참 알 수가 없는데 저렇게 막말을 막 시전하는 거를 보면은 저는 당선된 이후에 막말하면은 당선 무효로 하는 뭐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죠. 그렇죠. 이게 뭐 그래서 뭐 국회의원 그 소환제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저분이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돌아다니면서 막 국민 그 충남 당진 시민들한테 납작 엎드렸을 거 아니에요. 납작 엎드렸을 거고. 저 엎드리고. 그렇네요. 완전 바닥에. 네. 바닥에 기어다녔네요. 바닥에 기어다녔네요. 꼼투리처럼. 네. 그리고 문자를 계속 보내잖아요. 예, 예. 시민들한테 나 좀 찍어주세요라고 시민들한테 예. 그렇게 보내다가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네가 대통령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네가 대통령 해라도 좀 그런데 개자식이네는 사실은 이거는 뭐 국민은 어떻게 보고 그렇죠. 저렇게 지금 막말을 하는 건지. 당선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저런 말을 한 것인데 예.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예. 취재진이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의원실에서는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경위는 뭐 파악한 게 뭐가 있나요? 경위는 저 톡 안에 다 나와 있는데 저 문자 내용 안에 저 문자를 그러니까 그 유권자가 그 네. 시민이 네. 제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네. 뭐 그러면 조작이면은 이건 조작이다라고 바로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겠죠. 그 네. 당선인은 지금 3일째 잠수 타고 있어요. 아 요즘 정치권에 왜 이렇게 잠수 타시는 분이 많은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화기 꺼놓고 있다 그러고. 아니 그 낙선하고 잠수 타는 거는 그러니까요.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아, 그래 좀 힘들겠구나 하는데 예. 당선되자마자 저렇게 잠수 타는 의원은 저는 처음 봅니다. 그렇군요. 그 사람이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기분이 그때 순간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셔야지 국회의원 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예. 심지어 저분은 현역 의원이신데 그러게요. 의정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진짜. 사고치고 잠수하는 사람 그러게요. 개인적으로 제일 싫거든요. 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게 미래통합당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민주당에도 그런 분이 있네요 보니까. 맞아요. 예. 그 저분이 잠수를 타니까 유권자들이 계속 그 궁금하잖아요. 예, 예.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그 저분의 어기구 의원의 페이스북에 계속 항의성 댓글을 달고 있는데 뭐 재밌는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라고 달았네. 개자식 왔다. 아, 개자식 왔다. 네가 차명진이랑 다른 게 뭐야. 아,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렇게 막 절하고 막 유세하면서 개자식들이 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마음으로 그렇게 생각 속마음으로 그렇게 생각 수 있겠네요. 개자식 뭐 이러면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정말. 누군가가 네. 국민과의 약속 어기구. 이런 뭐 역시 국민 TV 시청자분들 대단하시네요. 아 우리 PD가 예. 이런 저렴한 드립 뭐.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빠르게 당에서 확인하고 좀 뭐 그 징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징계가 무슨 뭐 대단한 거 제명까지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쵸. 어쨌든 뭐 근신과 뭐 뭔가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죠. 국회가 정치가 품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구피 이승광. 저는 네. 이분 얼굴을 보니까 네. 가물가물해. 옛날에 약간 강아지 같은 거 무슨 맞아요, 옛날에 맞아요.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댄스 그룹이었죠? 댄스 그룹이었어요. 인기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당시에. 저분이 좀 그 정신이 좀 이상해지셨는지 16일 날 인스타그램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백의 민족, 정의의 나라, 황제의 나라인가? 아님 조작이니? 휴, 조작 냄새가 너무 나는 대한중국,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 단계였어요. 확신은 없었던 단계였는데 예. 3일 뒤에 다시 인스타그램에 이런 말을 올렸어요. 예. 부정선거가 100% 확실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수치라고 생각합니까? 미친 문 정권 또라이들. 결국 일냈다. 뭐 들키지나 말던가. 이런 예. 좀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거가, 예. 예. 근거가 뭔가요? 저. 그러니까 그... 어디선가 뭔가를 본 거죠. 3일 사이에. 그래서 저 부정선거의 내용이 처음 그 제기된 곳이 그 가로세로 연구소였잖아요. 예, 예. 거기서 무슨 인천, 경기, 뭐 서울의 그 사전투표 득표율 비율이, 득표 비율이 뭐 유사하다. 이거는 조작이 확실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받아서 아마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뭐 해시태그로 예.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문 예. 쩝쩝, 문 어버버. 아. 한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 이런 아. 빨갱이라는 말을 젊은 분인데 저분이 무슨 그 이제 뭐 한 40대 초반 정도 되신 분인데 그럴 것 같네요. 예. 저런 단어를 계속 쓰는 게 좀 놀랍기도 하네요. 제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라고요. 어느 사회가 됐든 총량과 예. 어느 정도의 또라이는 항상 비슷한 비율로 존재를 한다. 그 또라이들을 제거를 하면은 새로운 또라이들이 나타나서 그걸 채운다 이거거든요. 그렇군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정확해요, 이게. 그 이론에 딱 맞는 예. 그 말씀을 이순광 씨 오늘 인스타에 올렸어요. 아, 뭐라고 했냐면 예. 가까운 지인들도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변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 주변에 없으면 내가 그 또라이가 되는 거야. 내가 또라이가 예. 돼야 된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어서 내가 너무 외로운 전쟁 중이지만 운동을 통해서 잘 이겨내고 있다. 이런 그 이야기를 쓰셨는데 이분은 지금 뭐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좀 어디 가서 좀 책을 읽으시던지 머리를 좀 채우셔야 될 것 같아요. 머리도 채우는 게 정신 감정에 좀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신 감정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사실은 네. 오늘 이제 뒷부분에 저희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하려고 부정선거 예, 부정선거 예. 관련해서 이제 준비를 해 놨어요. 그래서 뒤에 좀 보시면 되겠지만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슷하니까 부정투표야, 부정선거야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서 어디가 의심된다가 아니까 이렇게 어떻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그렇게 똑같이 안 나온 데도 많아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숫자만 몇 개만 딱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똑같으니까 이거는 부정선거야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패자들의 어떤 자기 현실 도피? 현실 도피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는 보수 진영에서 나왔지만 과거에는 진보 진영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2012년도에 저도 그때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받았어요. 사실 박근혜 네. 씨가 당선될 거라고는 정말 좀 생각을 못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맞아요. 그때 예.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많았는데 일부 어떤 분들이 이거 잘못됐다. 그 박근혜 대표의 득표율이 당시 51.6%가 나왔어요. 예. 이게 그 박정희 대통령의 5.16 쿠데타를 미화하기 위한 기념하기 위한 맞아요. 그 득표율이다.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수개표를 주장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거랑 뭐 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때 나왔던 제가 오늘 뭐 있는 뭐 언론에서 과거에 어떤 그 선거 부정 음모론이 있었는지 네 가지 유형을 정리를 해서 그거를 다 사실이 아닌 거를 좀 다 기사로 정리를 했는데 네. 역사는 반복됩니다. 아. 역사는 이거는 반복되고요. 다 아닌 게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게 사실이 아닌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라는 거는 그냥 자기 부정이고요. 사실 계속 그러고 있으면 또 집니다. 다음 선거에. 이게 네. 좀 그 일반 유권자들은 좀 뭐 정보 취득에 좀 그 제한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진짜 나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뭔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 진상을 밝히겠다 그러면서 뭐 수천만 원의 펀딩을 해서 또
그걸 다 모금을 했다고 해요. 6천만 원 펀딩을 해서 1차 펀딩을 마쳤고요. 마쳤다고 들었는데 아마 2차, 3차 펀딩을 해서 이 의혹을 밝히겠다라고 해서 이 음모론 제기의 목적이 어디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렇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다들 지갑을 벌리고 이렇게 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거를 국민TV에 후원해 주시면 정말로.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펀딩을 하고 그 막 유튜브에서 막 그런 말 떠드는 분들은 본인들은 그걸 믿고 있는 건가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것도 음모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본인들도 안 믿어요. 안 믿지만은 그냥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믿지만은 그런 이런 상황들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즐기는 거고 실제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거는 이 진리가 없어. 질 수 없는 선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2012년에 굉장히 많은 진보 진영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가 진리가 없어. 그렇죠. 왜 졌는지 납득을 못하겠다라는 거를 외부 요인으로 이제 찾아야 되는 찾은 그거. 거기서 근데 문재인 당시 민주당도 거기에서 음모론에 빠져서 그랬다라면 2017년 대선도 어떻게 될지 맞습니다. 몰라요. 그때 예. 민주당은 단호하게 끊어냈었죠. 단호하게 끊어냈어요. 지금도 예. 그 미래통합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는데 예. 그 낙선하신 분들이 거기 휘말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막 그 예. 차명진 후보 후보 같은 분도 막 그런 데 나가서 이거 조작됐다 이렇게 떠들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왜냐면은 이제 낙선하면 할 일이 없잖아요. 유튜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밑밥을 까는 거예요. 지금 민경욱 차명진 뭐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자기 사익길 찾고 있는 건데 거기에 지금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군요. 예. 저거 굉장히 흑역사로 남을 텐데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피. 이분은 하여간 뭐 존재감을 날렸어요. 이승광. 오늘 공통점이 신예들이 다 치고 올라왔네요. 다 존재감이 없었던 분들이 치고 올라왔는데 다음 이분, 후보가 진짜 유망주예요. 나 이분 보고 감명 먹었어요. 솔직히 I'm touched. 자, 세 번째 네. 허은아 당선인. 네. 이분은 영상이 있다. 잠깐만 영상이 네.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얘기를 해보죠. 21대 총선은 야당 심판인 선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먼저다를 먼저 말씀하셨던 정당이기 때문에 야당도 사람인데 저희를 함께 좀 챙겨주시고 사실은 야당이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약자에서는 강자에게 정권 심판이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고 그러나 강자가 약자 심판이다 라고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야당 아니 언제부터 정당이 인격권을 가진 그렇죠? 사람이 됐습니까? 저런 거는 일종의 좀 막장 암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예전에 예. 그 암세포도 생명이다라는 그 드라마 대사 이후에 최강의 막장 대사다. 잠깐만 그게 그 누구였죠? 그 유명한 작가? 그런데요. 그 막장 드라마로 유명했던 그 작가분이 쓰신 대본이었는데 주로 이제 전 보는 거 나오고 뭐 이렇게 막 귀신 빙의 되고 막 이런 김치 거 김치 싸대기 때리고 그런 임성환 작가 맞습니다. 예. 임성환 작가가 유명하셨던 분인데 어쨌든 저게 얼마나 그 황당한 아무 말인지 예. 그 맞은편에 앉아 있는 정청래 의원의 표정이 정말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터졌어요, 정청래 의원. 예. 간만에 저렇게 간만에 활짝 웃는 거는 당선된 이후로 처음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3단 그 논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을 했다. 예. 그리고 야당은 사람이다. 예. 그런데 왜 야당을 심판하냐? 기적의 3단 논법이네요, 정말. 그렇군요. 네. 저분이 원래 뭐 하던 분이에요? 이미지 전문가라고 해요. 이미지 전문가. 예. 근데 본인의 이미지를 저렇게 그러게요.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아니, 그래서 이번 이미지 전문가인데 지금 미래통합당 이미지가 이 꼴이 됐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에. 저 방송도 그렇고 저분이 이런저런 그 토론에 그 계속 등장을 하시는데 예. 일관되게 미래통합당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럼 뭐 해줬나요? 선거를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저 그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 먼저인데 야당을 심판해서 졌다 야당을 이렇게 심판해서 주장을 졌다. 하고 있는 거죠. 그 지난주에는 100분 토론에 나왔어요. 예. 그 처음 얼굴을 그 보게 된 분이라 저도 궁금해서 유심히 봤는데 예. 거기서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비례 1등 했다. 우리는 그 징계 아니야. 뭐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 아, 비례를 1등 했으니까 징계 비례 득표율에서. 아니다. 그러니까 예. 그 비례 득표율에서 근소한 차이로 미래한국당이 그렇죠. 1등을 하고 더불어 시민당이 2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 아니라고요? 그렇죠. 기적의 정신승리인데요, 이거. 그리고 저 집은 초상집이잖아요. 예, 예. 선거 직후에 지금 뭐 백석 간단히 그 간신히 예, 턱걸이에서 예. 지금 그 집안은 초상집인데 곡소리 지금 여기저기서 나고 있는데 예,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아. 우리가 1등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걸 지켜보는 그 저 당의 지지자분들은 어떤 심정이셨을까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군요. 예. 아, 이분이 경력이 화려하네요. 보니까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의 경영학 박사를 받았고 한국 이미지 전략 연구소 소장, 뭐 국무총리실 민간 홍보 자문단 자문위원, 대검찰청 경찰 홍보 자문위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한국 우주인 선발 대회 심사위원도 하셨네요. 와. 우주인까지 뽑은 그러니까 분이시네요. 우주인까지 뽑았는데 정신은 안드로메다로 가셨나? 왜 저렇게 저런 말씀하시죠? 아. 저분이 비례 19번으로 턱걸이로 당선이 된 분인데 그렇군요. 저 당의 미래 한국당의 비례 후보들 몇몇이 사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분도 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분인데 저분의 활약을 보면서 아, 저 당의 당선자분들은 한 명 한 명이 긁지 않은 복권이구나. 긁으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21대 국회에서도 좀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너의 앞날이 어둡지 않은 여러분들이 지금 증명해 보여주셨죠. 나경원, 이현주는 갔지만 허은하가 왔어요. 허은하가 왔네요. 그래요. 전희경도 가고 나경원도 가고 뭐 이현주도 갔지만 허은하가 왔다라는 거를 존재감을 증명해 주셨고 댓글로 몇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음주운전을 두 번 했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저는 확인은 못 해봐서 두 번 했었는데 예, 예. 뭐 저 당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당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통과 이렇게 됐어요. 그렇군요. 사실 그게 일부 언론에서 제기가 됐는데 예를 들면 음주운전 경력으로 그 아주 문제가 크게 돼서 사퇴하신 분이 그 정의당의 후보가 한 분 계시는데 정의당의 놀랍게도 예.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이현아 후보의 그거에 그렇군요. 대해서 음주운전이 이번에 논란이 된 분이 신장식 후보가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그리고 주진영 후보가 맞아요. 문제가 됐었고 주진영 후보도 그 출마 그 등록을 하긴 했지만 예, 사실 예.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잖아요. 비판을 받았죠. 근데 예. 이런 후보들은 조용히 이제야 아시는 거잖아요. 조용히 꼴 빨았네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자 아무 말 소잔치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표로 2주에 최고의 아무 말이 선정이 됩니다. 1번 어기고 2번 뭐 구피 혹은 이승광 구피. 3번 허은아 이렇게 선정은 지금 투표를 바로 해주시면은 저희가 집계를 해서 2주에 아무 말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좋아요. 좋은 게 참신해요. 일단. 아, 그렇습니다. 새 인물들이 맨날 우리가 정광훈만 보고 또 황교안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거죠.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뿌듯한 마음 그리고 또 저분들이 또 이제 단골이 되시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들 좀 많이 드네요. 특히 어느 후보가 이번 주 저는 사실은 이 중에서 가장 좀 질이 안 좋다라는 거는 어기구 의원 맞아요. 어기구 의원이요. 유권자한테 개자식이 뭡니까? 한마디로 국민의 개돼지로 본 거예요. 그렇죠. 예, 국민의 개돼지로 본 거기 때문에 가장 질이 안 좋아요. 근데 가장 유망한 분은 아무래도 허은아 저분은. 두고두고 약간의 국민들한테 약간의 웃음거리를 줄 약간 이은재과? 약간 이은재 사퇴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약간 그 과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새로운 아무 말의 장르를 좀 제시한 예.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막장극 아무 말은 사실 기존에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예. 좀 장르 파괴형 아무 그러니까요. 말을 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어기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나서 지금 당의 그 분위기가 뭐냐면 지금 몸조심해야 된다. 지금 오만한 모습 보이면 역풍 크게 맞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당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저런 그 당선자가 저런 말을 하고 잠수를 타버리니까 지금 당에서도 좀 빠르게 예. 처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광 씨는 아무래도 표가 좀 덜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저분은 좀 마음을 좀 다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운동하시지 말고 네. 좀 머리를 채우셔야 될 것 같아요. 머리를 좀 채우고 머리를 좀 식히고 이렇게 해서 좀 다스리시길 바라고요.
속보가 들어왔는데 민경욱 의원도 펀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코인 탑승하셨네요. 그렇군요. 역시 보스코인. 아, 보스코인 올라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따먹으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막 던지고 계세요. 자,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찌됐든. 자, 집계가 되고 있나요? 지금 역대급 막상막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 아무래도 1번과 3번이 지금 치열하게 좀 붙은 그렇습니다. 게 아닌가. 그렇게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둘 중에 그래도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3번의 임팩트가. 아, 3번의 임팩트. 예, 참신했다. 예. 그렇군요. 저는 1번. 아, 우리 국민들이 개돼지로 취급받는 건 못 참으세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1번 저는 뽑아봅니다. 그 구피 이승광 씨는 첫 출전인데 너무 강적들을 만났다. 돼지눈이 없었다. 돼지눈이 안 좋았다라고 예. 좀 더 분발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음에는 꼭 영광의 트로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계, 아직도 올라오고 있어요. 예, 우리 시청자, 지금 700분이 넘는 분들이 보고 계세요. 예, 국민TV가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10분, 라이브 10분으로 시작했거든요. 막 5분, 10분으로 시작했는데. 700분이. 그러면 거의 뭐 70배 정도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네요. 그 배수로 말하긴 그런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화요일 날 하던 알릴레오가 끝났어요. 아, 그래요? 아니, 제가 뭐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알릴레오. 아, 유시민 씨랑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알릴레오 팬인데, 알릴레오를 하는 날에는 동접자 수가 확 빠집니다. 보면은요, 이게. 진행자님이 약간 그런 그 진보 셀럽들하고, 진보 셀럽이라고 하기, 하여튼 뭐 그런 스피커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자주 써요. 유시민 씨도 별로 안 좋고. 아니에요. 진중권 씨랑 또 싸우셨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진보 내 성향을 가리지 않고 다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실은 다 좋아요. 다 좋고요. 근데 국민 핫식스 시작한 지가 몇 달 정도 되셨죠? 10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6개월 반? 뭐 7개월 가까이 7개월 좀 됐는데. 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군요. 예, 그렇군요. 예. 정확하게는 9월 30일 날, 9월 마지막 날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 10월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 선거가 끝나면 좀 이런 정치 사회에 관한 그 좀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좀 떨어져서 좀 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우리 국민분들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제가 출연하는 뭐 다른 유튜브에도 굉장히 동접자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뭐 그러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한테 지배를 받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게 플라톤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는 맞는데 아 그래요? 플라톤은 엘리트주의자라서 가장 저질스러운 대중들한테 지배를 받는다. 엘리트가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원래 의미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말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자, 집계가 완료됐나요? 아, 완료됐다고 합니다. 예. 아, 신인들 3파전 참신한데요. 자, 먼저 2주에 아차상부터 보도록 하죠. 자, 2주에 아무 말 소잔치 아차상은 누구입니까? 이승광. 이승광 씨인가요? 이승광 씨. 생각보다 저희가 너무 무시를 했네요. 선전하셨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미궁에 빠졌는데 어느 분이 1등했지 지금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틀린 적 없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1, 2등의 순서만 저희가 못 맞췄지 다 맞췄는데 이분은 그렇네요. 자, 기대됩니다. 2주의 아무 말 소잔치 대상은 누구입니까? 허우나 씨. 허우나 당당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돈은 없어서 실물 트로피는 안 되고, 그림으로라도 트로피를 하나 해서 전달을 이메일로, 가능하면 이메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요. 많은 활약,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예. 어둡지 않아요, 이 코너. 이 코너 계속 영원히 될 것 같아요. 저는 문 닫아야 되나, 걱정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사퇴를 해서 이번에 다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걱정을 했는데 어둡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죠?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라고 항상 총량을 유지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주식 직설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